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과 꿈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해외 자원봉사원 여러분들, 그리고 끝없는 대해를 가르면서 당당하게 항진하는 외항선원 여러분, 원양선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장병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특히나 오늘 현대식으로 새롭게 장단된 장충체육관을 찾아주신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거리대로 사회단당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새롭게 단장된 이 장충체육관 중구에 있죠? 그래서 중구를 찾아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여러모로 우리 국민들에게 양식을 준 장충체육관이 새롭게 단장해서 여러분들 참 뿌듯한 기분으로 지금 앉아 계실 겁니다. 아, 중구 하면은 또 자랑거리가 많아요. 중구에는 남산이 있죠? 남대문이 있죠? 남산골이 있죠? 청계천이 있죠? 장충당공원이 있죠? 명동이 있죠? 정동이 있죠? 아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고맙습니다. 이 여러분의 즐거운 마음을 담아서 화답할 가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가수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부드럽게 마음에 와 닿는 음색을 가지고 노래하는 가수도 참 드뭅니다.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 씨가 나오겠습니다. 사랑이 오네요. 오늘
시작.